이거랑 머리 쓰는 거. 면사포? 안 써. 면사포 왜 있지? 아유. 이거 원래 이렇게 들고, 이거 원래 이렇게 들고. 그렇지. 그쵸. 이거로? 이거를 이렇게 깔아야 예쁠 것 같아. 그렇네. 자, 커피를 마셔볼까요? 자, 그럼 네. 우리가 직접 내린 커피를 자 갑니다. 어떡해, 이것만 봐도 시원해져. 자, 수고했습니다. 아유. 와, 깔끔해. 아니 근데 어제 조금 그 우리 진실 게임 할 때 좀 곤란했어. 아, 진실 게임 얘기한다. 좀 무서웠어, 사람들이. 어떻게 이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막 하는데. 두 분 중 이태원을 가져간 사람 누구예요? 그럼 몇 시에 만났어요? 스킨십을 한 사람이 누군가요? 취조 같아. 취조 질문이 너무 쏟아져가지고. 되게 재밌었어.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도 재밌었고. 단지 이제 내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가 오늘 둘이 만약에 데이트를 하고 싶어. 아니, 되게 진지하다 지금. 어떤 질문이 제일 좀 곤란했어? 공개 연애. 뭔가 욕심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사실 공개 연애를 하면 안 돼. 오빠는 욕심 많죠. 예, 공개 연애를 힘들죠 사실. 그럼. 아, 어렵죠. 여기까지. 항상 비추? 여자 쪽이 좀 불리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만약에 나랑 만나는 분이 자기가 오케이 한다면 난 할 수 있어. 근데 경원 씨 진짜 진지한 거 같아요. 너무 멋있는데요? 지금까지 중에 제일 멋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건 아닌 것 같으면 예전 같으면 섭섭했을 거야. 내가 불안한가? 아니면 딴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딱 네가 만약에 오빠 저는 싫어해도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. 눈이 섭섭한데. 연애란 것은 나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.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알았어. 나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었어. 왜냐면 난 호구가 아닌데 멤버들도 저기 저 비교 대상이 아니다. 얘기를 했었어, 초창기 때.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호구다. 몇 번을 생각하고 좌절도 겪고 되게 좀 저런 이야기하는 거 너무 매력적이게 그러니까 감동적일 것 같아. 술이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. 오늘 좀 그래. 멋있네, 저 오빠. 10년을 넘게 봤는데 처음 멋있네. 지금 되게 잘생겨 보였어, 지금.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. 아, 그래? 야, 그럼 진짜 다행이다.